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양대 지수 모두 밀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코스닥이 장중에 뭐 2% 가까이 밀리는 등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개별주들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뭐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신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그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장중에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마이너스 8% 가까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 를 힘을 못 쓰게 하는 그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포함해서 워낙 그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빠질 때마다 또 개인 투자들이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조금 안 붙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에코프로가 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지가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에코프로 그룹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너무나 이제 디커플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낙폭이 큰 만큼 코스닥이 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리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양자암호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드림 시큐리티는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주말에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다음 달에도 관련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퀀텀 코리아. 그래서 관련 석학들이 또 다음 달에 그 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고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 이런 양자 컴퓨터 같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충분히 급등 나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SL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L 보면은 오늘 그 마이너스 1.53%인데요. 뭐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실적을 기반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특별히 사실 걱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뉴스와 종목 선택해 보면 좋을지 첫 번째 뉴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자,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성능만 좋다면 비싸도 오케이. 필수 가전된 로봇 청소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서빙 로봇과 로봇 청소기 시장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인간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서빙 로봇 그리고 가정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포함된 로봇 청소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로봇 청소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그 급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비쌀수록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더 좋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매출도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2년 만에 그 전체 시장 캐파가 지금 이제 74%나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특히 더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의 역할 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선택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뽑은 종목은 바로 에브리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하면 로봇 청소기 관련 대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현재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17,0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은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자 우리가 그 중소기업이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대기업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프렌드 그리고 이제 세라젬 로봇 청소기는 에브리봇이 지금 이제 그 대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이 지금 3년 연속 1위를 기록함으로써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LG전자가 버티고 있는 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굉장히 그 지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에브리봇의 주요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 LG가 워낙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에브리봇은 그 오프라인도 물론 그 판매를 하고 있지만 주요 채널이 바로 온라인 쪽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나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도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에브리봇 지금 워낙 이제 또 자리가 낮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국내 물걸레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자 아마 에브리봇 그러면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시장만 좋았으면은 충분히 그 급등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높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저렴하게 또 저가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매수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보겠습니다. 19,500원이라고 하면은 전고점 여기 매물대까지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두 번째 뉴스는 네이버와 손잡은 삼성전자. 삼성 전용 챗 GPT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이버와 삼성의 AI 반도체 협업 시너지가 주목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그 AI 특히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금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당히 그 경제적 혜자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여기에 이제 구글 바드가 따라오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를 만들었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다시 시장 진출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들 물론 관련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 당연히 대형 IT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이버와 삼성이 서로 협업해서 삼성 전용 챗 GPT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임직원 전용으로 먼저 만들어서 이제 삼성 사내에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이제 향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물론 이제 대형 우리나라 IT 회사지만 그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이 손을 잡았다는 것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그 AI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약 6위에서 7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AI 분야가 거의 1등과 2등만 살아남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민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 한번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뉴스 속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을까요? 네, 뭐 직접 여기에 이제 네이버 삼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관련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네, 알체라는 AI 영상인식 솔루션 기업입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0.85%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144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알체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주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삼성과 이제 네이버 관련된 챗 GPT를 보려면 네이버를 매수하는 게 맞겠죠.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급등을 보려면 알체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이제 최대주주, 알체라의 최대주주가 바로 스노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또 네이버에서 자회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한때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관련 AI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수급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만 좀 인식이 된다면 앞으로 네이버가 AI 관련된 내용만 나온다면 충분히 알체라도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AI 관련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또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형태로 가지고 나왔고 충분히 저점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체라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자, 지금 알체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저점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한참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기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이 지금 빠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네이버 모멘텀만 충분히 탄다면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단기로 슈팅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처음 얘기했었던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2,000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알체라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운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그 매일경제TV 공식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3시 40분 장마감 이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그리고 또 MBN골드를 통해서 이원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